또 어깨 운동을 너무 안 하는 분들도 50견보다 증상이 30대에 온다고 그래서 30견이라고 하는 관절 염증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정구항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 건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몸의 관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팔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팔과 몸을 이어주는 관절이 바로 어깨 관절입니다. 어깨 관절은 360도가 돌아가는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가 크고 다양한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간다면 일상생활 자체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라 하면 상완골이 견갑골의 관절와에 닿는 부분을 어깨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은 그냥 닿아 있는 것은 아니고 골프티에 골프공이 올라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공이 골프티에 그냥 올라가 있으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관절 와순이라는 구조물이 상완골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관절랑이라고 부르는 주머니가 싸고 있고 우리 어깨 근육을 움직이는 회전근개가 그 주변을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견갑하건, 극상건, 뒤쪽으로 극하건, 소원형근 이렇게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다치게 되면 우선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쇄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상완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이 되지 않더라도 팔꿈치나 손목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인대나 관절 와순, 회전근개 등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골프티에서 골프티가 깨지면 골프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관절 와순이 찢어지거나 관절 와가 함께 손상을 받는 경우에 어깨 관절에 탈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다치지 않더라도 어깨를 많이 쓰게 되고 노화가 일어난다면 이 어깨 관절에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어깨 회전근개가 통과하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 줄어든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한다면 이 회전근개에 기스가 나게 되고 해지게 됩니다. 이 회전근개가 해지는 질병을 충격증후군, 충돌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를 사용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충격증후군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이 회전근개가 해지다 못해 떨어져 나가버리는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절낭에 염증이 심해진다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공장 같은 데서 어깨를 많이 쓰든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든 아니면 세탁소에서 계속 어깨를 사용해서 세탁물을 다루든 이런 분들 또한 마트에서 물건을 옮기든가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속 어깨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칠판에 글씨를 쓴다거나 이럴 때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최근에는 어깨 운동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어깨 통증을 조기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깨 질환을 방치해서 어깨 사용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어깨가 망가지는 경우에는 어깨 관절에 심한 관절염이나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 정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분들은 굉장히 드물며 대부분 치료를 하면 다시 어깨를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의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초기에 치료를 한다면 2, 3주면은 좋아져서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병이 진행된 다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최대 반년까지도 재활을 하여야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한 뒤에 오는 통증은 무리한 사용을 줄이고 쉬어준다면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쓰지 않고 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을 오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했을 때 양쪽에 동시에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쪽 어깨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한쪽 어깨가 다른 쪽 어깨에 비해 잘 안 움직여지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다면 이것을 비교해 본 뒤에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된다면 병원을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선 큰 불편감이 없지만 자려고 누웠을 때 아프거나 아니면 어깨를 쉬고 있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것 또한 어깨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깨에 힘이 떨어지거나 멀쩡한 어깨가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을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깨에 좋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움직임 없이 어깨에 힘을 주고 어깨가 더 늘어나는 느낌으로 15초간 유지를 합니다. 15초 동안 움직이는 것을 체조라 그러고 이거는 스트레칭은 이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15초 동안 유지를 하였으면 어깨를 서서히 들어서 만세 자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15초 동안 유지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어깨를 당겨줍니다. 이게 손이 힘들고 팔에 힘이 많이 간다면 손목으로 당겨주는 것도 더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초 동안 스트레칭을 쭉 해주게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자세로 15초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스트레칭에서 중요한 것은 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관절이 이완되도록 긴장을 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체조와 다르기 때문에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5초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 방금 했던 운동 동작을 변형해서 이렇게 어깨 수평이 되도록 15초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서 15초도 해주시고 올려서도 15초를 해주신다면 여러 방향의 관절량의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로 팔꿈치를 다시 손으로 잡고 뒤로 넘겨줍니다. 뒤로 넘겨준 자세로 15초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15초간을 하고 난다면 반대쪽 어깨도 같은 자세로 15초씩 3세트만 하고 난다면 어깨가 훨씬 더 이완되고 통증도 좋아지고 어깨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거북목이라고 해서 목을 빼고 컴퓨터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면 머리를 잡고 있는 큰 근육인 승모근이 긴장을 하게 돼서 어깨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헬스나 턱걸이, 철봉 같은 것들을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깨 운동을 너무 안 하는 분들도 50견보다 증상이 30대에 온다고 해서 30견이라고 하는 관절 염증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깨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너무 쓰지 않는 것도 어깨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칭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어깨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깨 구조, 어깨 건강, 어깨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어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